큰빈 나옵니다. 우리 첫 박스 들고. 야, 저 첫 박스 멋지죠? 어디야? 이거. 오, 너 차 바꿨어? 아유, 빌렸습니다. 아, 나의 로망 코너라다. 빌렸습니다. 이거 갖고 와. 아니, 뒤에다 실어, 뒤에다. 여기다 밀어. 네, 콜로라도 G71. 아,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 승차감 뭐 예상보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좀 살짝 트럭의 어떤 그런 딱딱한 서스펜션, 그런 거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평지 이렇게 고속도로 달릴 때는 뭐 여느 SUV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여기서 보이는 시야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차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차가 아래에 있죠. 제 시선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테리어 지금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어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3.6 V6 엔진의 이런 파워, 300마력 이상의 이런 파워는 굉장히 아주 몸으로 바로 와닿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밥벌 유원지. 아우, 이거 보십시오. 캠핑. 아, 많습니다. 많아. 야, 이 사람들 언제 왔지? 야, 이거 저희 여기 오프로드 뭐 문제 없습니다. 어디 저 구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신 우리 저기 후배가 지금 모닝이 지금 오는데 괜찮아 모르겠습니다. 어디 자리 좋은데? 어,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저 한번 가봐. 저도 더 가봐. 어, 여기도 괜찮다. 이 자리도 괜찮은데? 그치? 아니, 절로 더 들어가 볼까? 여기? 여기 강가 딱 좋지. 맞아. 근데 경사졌잖아. 어, 경사가. 경사지면은 텐트 저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는구나. 입니다. 자, 여기 오늘 밤벌 유원지 왔습니다. 아, 근데 바람 겁나 세게 부네요. 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여기다 지금 피팅 할지 말지 지금 저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거 조금. 네, 그래서 경치는 일단 제가, 네. 경치는 진짜 끝내줍니다. 야, 경치 진짜 이 자리에다가 땅도 평평하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물 바로 옆이고. 어케님 어떻습니까? 이 자리 괜찮은 것 같나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죠? 지금 텐트를 못 치고 있어요. 텐트 지금 철수하고 있네요. 철수하고 있어. 거기 얼음 온 거 보이십니까? 얼음. 어디 산 얼음? 야, 여기 좀 얼음 얼었어. 얼음. 여기. 얼음 얼었습니다. 아, 일단 저쪽 좀 차량들 많은데. 여기가 자리는 되게 좋다. 자리는 되게 좋은데 바람이 너무 부네. 저 차에 있는 데서 중간에 박아놓자고. 그래. 옆에 차들이 바람을 막아. 그래. 차 있다. 고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 야. 아니 저 모래밭 있는데 그쪽으로 갈까? 저기? 저기 너무 먼가? 여기 이쯤에? 저기가 낫겠다. 평평하게. 저기, 그치? 저기 모래밭이 돼있지. 딱이잖아 이 자리. 아 여기 잘 있었습니다. 여기 딱 바람도 막을 것 같고. 아, 테스트 지금 핫 되고 있는 거. 네. 아, 텐트 내리겠습니다. 이 형님 바로 픽업 추억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예, 네, 딱 이렇게 메고. 예. 네. 아,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 네? 아, 저거 또 내리니까 더 간지가 나네요. 자, 내리는 것도 지혜로 찍어야 돼. 이런 거 뭐 그냥 던지면 됩니다. 던지면 박스 던지기 이런 거 그냥 한 박스. 이발사 같아요. 그냥 가위가. 오늘 특별히 이제 콜로라도 몰고 왔습니다. 콜로라도 회사차 사실 빌려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차에 대해서 콜로라도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전면부를 보시면 2021년식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전면부 요 그릴 디자인하고 이 범퍼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 전에는 그 전 세대는 여기 이렇게 크롬바가 크게 지나갔죠. 그게 이제 크롬바가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롬바를 요즘 추세는 그렇게 또 크롬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아주 딱 이렇게 이런 형상. 이런 디귿자 형상으로 된 아주 강력한 블랙과 어떤 그레이의 그런 조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 조금 가까이 와서 요거 보시면 요거 이제 쉐비 보타이라고 하는데 요 쉐비 보타이 요거 이제 여기 LED가 밤에는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그래서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지만 요거 좀 아쉽습니다. 램프를 이왕 좀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콜로라도가 사실 처음에 나온 건 2004년이에요. 2004년인데 이 모델, 이 바디 디자인으로 나온 거는 2015년에 이렇게 나왔죠. 15년에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지금 체인지가 이제 페이스리프트죠. 여기가 바뀐 게 이제 지금 2020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램프는 여전히 그냥 똑같은 램프예요. 또 램프를 조금 LED 넣어주고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 딱딱딱딱딱딱 이 그릴 디자인이 너무나 멋지게 나와서 정말 저도 이거 지금 사고 싶어가지고 집사람만 설득하고 좀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전면 디자인은 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에서 보시면 아직 이쪽으로 보시는 게 낫게 돼. 이쪽이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도 보면은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저희 이제 전문용어로 요걸 머신 페이스라고 합니다. 머신 페이스가 뭐냐면 이제 알루미늄 휠을 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요 표면만 여기 반짝이는 표면만 다이아몬드 컷으로 이렇게 살짝 깎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제 반짝이게 하고 여기 이제 메탈 그레이 건 그레이 메탈이라는 그런 컬러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볼트도 아주 강력하게 6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런 데도 각이 탁탁 지고 이런 데도 이렇게 홈을 파놔서 아주 휠 디자인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터레인 타이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걸 개조하면 뭐 4인치 업 해가지고 여기를 타이어 더 큰 거 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휠 클래딩 같은 거 하나 더 붙여주고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사이드스톱 있고요. 콜로라도 G7이 뭐. 그리고 여기 이제 리어 데크 공간. 뭐 데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테일 램프도 좀 아쉬운 거는 LED를 여기도 아직 안 껴줬다는 거. 그게 좀 너무 아쉽죠. 아직도 그냥 벌브 디자인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바뀐 거는 여기 뒤에 뒤쪽 테일게이트 쪽에 이제 쉐볼레라고 쉐볼레 이제 음각으로 이렇게 파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범퍼도 좀 바뀐 게 이제 여기 이제 바디 칼라로 된 요런 또 요런 형상, 니은자 형상이 요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 있고 여기 트레일러 히치 있고. 네, 요거 뭐 스텝은 요거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그소스 파이프라고 하죠. 이그소스 파이프가 요쪽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 뭐 쉐비 로고 같은 것도 돼 있고. 이렇게 옆으로 빠진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뒤에 있으면 아마 짐 실컷 하다 보면 뜨거운 그런 연기 같은 게 다리에 화상 입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거 또 페인팅 도포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기스가 안 나는 거죠. 기스 안 나고 요런 거 이렇게 좀 이제 그냥 전혀 그냥 원래는 철판만 있는 버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는 것들은 다 요게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이따 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불빛이 들어와요. 라이트가 들어와서 여기 이제 이 적재 공간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불빛에 들어옵니다. 예, 이상으로 천 쉐비 콜로라도 G7이 원의 익스테리어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요 정도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가시죠. 켰습니다. 아 저기 저 의자 누구 건데 저기는 왜 아무도 안 앉죠? 이게 그 헬렐레 헬리노스 헬렐레 의자라고 헬리노스 의자 헬렐레 의자입니다. 헬렐레 의자 이게요. 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얼캠님이 이거 이게 헬리노스
비슷하게 앉아서 낸 건데 이렇게 딱 앉으면 불편해. 뭔지 모르게 불편해.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 진짜 헬리녹스는 여기 있습니다. 헬리녹스 오리지널 한번 보여줘 봐. 헬리녹스 제가 이게 불빵에 빠꾸 뚫려가지고 이게 보십시오. 이게 디자인은 똑같아. 디자인은 색깔 살짝 틀립니다. 색깔 살짝 틀린데 이제 뭐가 틀린지 알겠네요. 이 엉덩이가 여기가 이게 깊이가 틀려요. 깊이가 이거 얼마? 20만 원?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 하지 이게? 이거 얼마? 4만 원. 이게 씨 불편해. 불편해. 아 왠지 좀 후져보네. 제 친구와 후배는 제 텐트에서 자고 있습니다. 얘들아 손 한번 흔들어줘. 텐트 안에서 한번 이렇게 얼굴도 좀 보여주라. 얘들아 잠깐. 작게. 안녕히 주무세요 형님. 그래 나 혹시 저기 아침에 깨우러 왔는데 저기 없으면은 119 살아서 내일 봐요. 119 불러라. 입김을 한번 보여줘야지. 입김을. 지금 내일 아침에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춥습니다. 일단 춥습니다. 근데 침낭에 지금 발 넣고 핫팩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나름 또 따뜻합니다. 잘만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 지금 콜로라도 뒤 짐칸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낮에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죠? 콜로라도 여기 짐칸입니다. 옆에 벽. 예. 여기서 한번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기는 조금 어른 넷이 뭐 잘 수 있는데 난로 놓고 하니까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콜로라도를 품에 안고 그리고 자겠습니다. 콜로라도 또 혼자 쓸쓸히 자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 위에서 잡니다.